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무려 금액이 150만원짜리입니다 저 제품명이 생각보다 길어요. LG 울트라 기어 게이밍 모니터 34GK950F. 이 모델명 보면 아시겠죠? 34인치이고 네,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예요. 그 다음 게이밍에 특화된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신기한 게 그냥 평면이 아니라 약간 커브드예요, 커브드. 그래서 금액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정말 가지고 싶었지만 대여해서 사용해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이건 정말 가성비 좋은 중소기업 모니터를 여러 개 가져다 놔도 그냥 넘사벽 모니터입니다. 만약에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 진짜 제대로 플렉스가 뭔지 보여주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네, 인정합니다. 부럽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입니다. 모니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카메라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체감으로 한 이 정도 된다. 네,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커브드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 특이한 게 그냥 IPS 모니터가 아니라 IPS 나노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고요. IPS에다가 커브드까지 섞여 있다 보니까 막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 이게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WQHD의 고해상도 그리고 DCI P3 98% 컬러 스펙트럼이라는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모니터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sRGB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부분 다른 모니터들을 보게 되면 100%만 재현해도 되게 우수한 모니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35%예요 색상 표현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모니터보다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거에 이어서 HDR 기술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사진들을 막 봐도 확실히 다른 모니터랑은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는 제대로 표현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다 보면 밝은 곳은 더 밝게 그리고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보고 있는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실사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해상도 말씀드릴 때 WQHD라고 했잖아요. 이 해상도가 34400, 1440이에요 딱 봐도 가로가 엄청 긴 것 같죠? 21:9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지만 게이밍 뿐만이 아니라 영화, 그 다음에 영상 컨텐츠, 여러가지 문서 작업이나 막 멀티태스킹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모니터라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시원시원한 화면을 보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친구들과 게임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막 FPS 이런 게임들을 하게 되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쪽 사이드가 더 보이니까요. 그 다음 저 같은 경우는 영상 편집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영상 편집이 그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그것을 모니터에서 한 번에 보면서 하면 좋은데 일반적인 모니터는 와이드 모니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항상 휠로 이동해야 되고 막 줄였다 넓혔다가. 근데 이 모니터 같은 경우는 하단에 그냥 꽉 채워가지고 타임라인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보니까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한테도 되게 괜찮은 모니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웹페이지 화면. 웹페이지 화면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만 띄워놨을 때 그때는 살짝 좀 썰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웹페이지를 여러 개 띄워놨을 때 모니터를 여러 개 쓰는 것처럼 공간을 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본다거나 아니면 웹툰을 본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자료를 찾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고 뭔가 참고하면서 작업을 해야 될 때 그때 되게 유리하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모니터랑 TV 얘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게 있죠.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볼 때 진짜 시원시원합니다. 특히나 넷플릭스에서 와이드 화면을 지원하게 되면 진짜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구입하게 되면서 4K까지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TV뿐만이 아니라 이 모니터에서까지 이제 4K로 보게 되면 진짜 약간 빠져드는 것 같아요, 화면에. 그 몰입감이 그 CGV에서 IMAX 보는 느낌? 자, 이거 이외에도 진짜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 모니터 설정을 만지게 되면 이 모니터 안에 OS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세부적으로 조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뭔가 동작하는 느낌? 그 중에서 몇 개 제가 뽑아서 보여드리게 되면 첫 번째로 프리싱크. 특히나 여기에 들어간 거는 프리싱크2라고 하더라고요. 이 프리싱크 기능을 키게 되면 화면 끊김이나 버벅거림 없이 선명한 화면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니터 보다가 이거 잠깐 사용하고 다시 일반 모니터를 보게 되면 되게 막 다 영상들이 끊기는 것 같고 막 마우스로 움직여도 끊기는 것 같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다음은 모션 블러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면 모션 블러 현상들이 좀 있잖아요. 막 그런 막 뒤에 잔상처럼 막 쫓아오는 그런 것들을 이 모니터, 이 시스템 안에서 최소화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느리게 움직이는 느낌? 그 약간 매트릭스 속에 있을 때 막 총알 피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전체적으로 막 그런 움직임들이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게임 하시는 분들, 그 주사율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HDMI를 연결하게 되면 60Hz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DP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120Hz까지 적용이 되고 최대 초당 144Hz를 지원하는 고주사율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자, 다음은 다크맨 모드라 그래가지고 블랙 스타빌라이저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명암비를 약간 의도적으로 높여가지고 색감의 차이를 드러내서 어두운 곳에 숨어있는 적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예 모니터에서 이런 기능들을 지원해주더라고요. 보통 FPS 게임을 하게 되면 되게 어두운 곳에서 막 게임을 하잖아요. 막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 맵을 돌아다닐 때 막 구석에 막 짱박혀가지고 막 보게 되면 그 캐릭터를 못 찾고 막 역으로 당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모니터를 쓰게 되면 모든 적들을 다 감시해낼 수가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 같은 걸 쓴 느낌? 그 다음에 진짜 골 때리는 기능. 이거 같은 경우는 LG 쪽에서 게이밍 모니터라고 하면 요즘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도 역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헤어라 그래가지고 따로 프로그램 안 돌리고 모니터 자체에서 정중앙에 십자 표시가 나와요. 십자 표시. 그러니까 멀리 어디서든지 헤드샷 날릴 때 그냥 이 기능 켜고 다니면 와 이거 거의 치트키 느낌? 그 정도로 게이밍 모니터라고 충분히 불릴만 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메뉴 조작이 진짜 편해요. 제가 지금 기능 하나씩 보여드리게 되면서 메뉴가 한글로 되어 있었잖아요. 한글로 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밑에 보면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설명까지 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니터를 잘 몰라도 설명서를 잘 읽지 않아도 그냥 메뉴 열게 되면 아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바로바로 터득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마 고민이 하나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니터가 생각보다 커요. 그래서 모니터를 아무데나 두기가 되게 힘들죠. 막 공간 차지도 힘들고 막 높낮이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막 좌우로 돌릴 수 있고 막 높이 조절에다가 모니터를 어떻게 해서든지 껴맞춰서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책상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이렇게 와이드 모니터를 들어갈 줄 모르고 가로로 긴 걸 주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모니터로 막 삐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위아래로 높이고 하면 딱 알맞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모니터를 사용해보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했던 부분들 그런 미흡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